얌전히, 아유, 얌전히 발라당 한번 해봐. 발라당은 안 하고 비비는 것만 할 거야? 한번 발라당, 안 해? 에이, 발라당도 할 줄 몰라, 얘는. 비비는 것만 해. 발라당도 못하냐, 이놈은. 너네 엄마가 발라당 안 가르쳐 줬어? 아, 이 자식이 비비는 것만 연시하고, 뭐 이게 뭐야. 우리 메리. 메리, 아유, 얌전히. 메리 하나 줄까? 자, 메리 먹어라. 메리 하나 더. 아유, 먹어라. 얌전히, 이거 지금 갈등이 생겼어. 얘만 자꾸 주니까. 이리 와. 얌전히도 줘야지. 자, 아유, 얌전히가 큰일 했네. 쥐 하나 잡아다 놨네. 그래야지. 그랬어? 아유, 우리 얌전히. 쥐 잡아다 놨어? 아유, 잘했네. 아, 이렇게 예쁨 받지? 알았어? 착하다. 우리 소심히 기다렸어, 거기서? 아유, 착해. 우리 소심히 기다렸구나. 올라가자. 와, 얼른. 구경이도 어디 있을 텐데. 싹 다 먹었네. 싹 다 먹었어.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다. 암만 해도 얘네들이 먹었다기보단 저 밑에 애들이 와서 먹은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제 뭐 코베기도 안 들어오니까 쟤네들 그렇다고 굶길 수도 없는 거고. 소시마 올라가서 먹어. 알았지? 쟤네들 오야 올라가기 굉장히 겁내하네. 어디서 잤니 얘네들? 갈게. 이건 독사 같은데. 독사가 여기서 죽었네. 어이, 무서워라. 하여튼 풀숲엔 조심하고 다녀야 돼요. 우리 동네는 워낙 뱀이 많아갖고 지금 이 가을에는 이제 그 겨울잠 들어가기 전이라 굉장히 독이 많습니다. 물리면 큰일 나요. 고양이들이 저기서 무슨 짬밥 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아, 저런 걸 먹으면 오래 못 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찌꺼기 음식 찌꺼기 같은 걸 먹고 있어요. 여기다 내가 저걸 갖다 준 줄 모르네. 줄까미와 깜깜이가 저기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줄까미와 깜깜이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서 뭐 먹을 게 있나? 저기 또 숨을 데가 있는 모양인가 본데. 어제 마를린이 저쪽 시티미한테 아주 혼났어요. 거기서 그 촬영을 못했는데 그놈이 막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막 물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쪽 그리고 시티미 새치미 있는 데로 여기 몰로가 저기 글로 갔었어요. 여기 틀렀고 막 그러니까 얘가 얘네들이 불안하니까 글로 갔는데 거기서 내가 밥을 줬는데 시치미가 텃세를 해갖고 제일 약해 보이는 마를린이 아주 혼찌검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보이네 어디 간지. 어제 양순이네 농장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고 오늘 보니까 저쪽 그 개들 있는 데서 짬밥 쓰레기를 먹고 있어요. 아유, 이 고양이들 삶이 그래요. 여긴 지금 몰로랑 앨리스만 있습니다. 몰로도 저 오른쪽 귀 옆에가 아직도 상처가 있네. 빨리 안 아보네.
아물긴 아물었는데 털이 안 났구나. 마린님이 어디 갔을까? 걱정이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쪽 시침이 있는 대로. 고양이의 집을 이쪽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도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고양이를 쫓아내고 그래서 충성하도 못했습니다. 다 도망가 그래서 우리가 내일 비 온다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 때 아마 저 참치는 먹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새치미가 있습니다. 마를린이 어딨나. 멀마이 뻗쩍이 세우고 난리야. 임마, 니가 어떡할 건데. 냐옹. 이거 새치미만 있나? 새치미가 없나? 새침이 많이 있나 봅니다. 너네들 왜 오늘은 마중 안 나왔어? 어? 뭐 일이 바빴어? 이상한 놈들이네. 맨날 마중 나오는 거 내가 좋아서 여기 맨날 오는데 이놈들 마중 안 나오면 안 올지도 몰라. 알았어? 나나랑 저 구식이? 아이 참 자식들. 맛있게 먹어. 노랑이가 안 보이네요. 어디 있는지. 내가 요즘 컨디션이 좀 좋아서 좀 쉬어가면서 나오니까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들이 없네. 요즘 들어서 체력이 많이 딸리네. 보약을 좀 먹어야 되나. 워낙 새벽부터 돌아다니니까 기운이 많이 딸려요. 안 보이네. 너무 늦게 나와서 없나 본데. 노랑이가 없습니다. 뭐 지금 들깨 수확하고 고구마 다 캤고 고구마 캐네. 이 마늘 심으려고들 난리죠. 저기 새보미가 앉아서 기다리네. 과수원에. 저거 보이시죠? 나무 있는데 앉아 있습니다. 저기 졸고 있네, 저자식. 졸고 있어요. 나를 봤지, 너가. 나는 봤구나. 왜안 뛰어와, 인마. 거기 앉아서 졸았어? 아이, 자식. 봤구나. 아유, 우리 세범이 얼른 와. 아유, 그랬어. 그랬구나, 새우미. 아유, 뭐야. 어디 봐봐. 거기 앉아서 나오나 하고 이렇게 이제나 저제나 쳐다보고 있었구나. 아이, 착하다. 맛있는 거 줘야지. 알았어. 잠깐 기다려. 내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먹어요. 내가 저만큼 떨어져야 먹습니다. 붙어 있으면 와서 비벼대기만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가면 얘가 가서 먹어요. 이제 봐요. 먹습니다. 이제 내가 멀리 떨어지니까 먹어요. 가까이 있으면 와서 비벼대느라고 안 먹습니다. 그래, 새우만 많이 먹어라. 지금
깜짝이와 꽃님이가 내가 밥 차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안 가고 아침부터 보이네. 참 신기하네. 요 며칠간은 엄청 바빠 보이더니. 그래, 맛있는 거 해서 차려줄게. 좀 기다려. 지금 오늘 저녁에 꽃님이와 깜짝이 그리고 저쪽 급식소에 줄 얘네들의 식사입니다. 준비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급 그릇입니다. 꽃님이는, 꽃님이 가족은. 이들이 왜 밥을 차려줬는데도 안 갔으면 좋지? 소심이와 구경이가 좀 밑에 있습니다. 아하, 소심이가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망설일까? 구경이가 안 오니까 뭐라 그러나? 올라오라고 그러네. 구경이 보고. 가서 먹어. 이거 구루마 와서 비벼대네. 그래서 그래, 얼른 저쪽으로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어? 그렇지. 아, 착하다 우리 방울이. 저리 가. 내가 밥 줄게. 쫓아와. 착해. 개미들이 못 올라오게 물을 보놨습니다. 개미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밥도 꽤 많이 먹어서 지금 보충해 줬습니다. 방울이가 저쪽에 있는 거 다 먹고 배고프면 나중에 여기 와서 먹을 겁니다. 우리 방울이 잘 먹네. 밤에는 어디 따뜻한데 자리 잡아서 자. 공장 어디 들어가는 데가 있을까? 그런 데 들어가서 자면 돼. 알았지? 방울아. 아, 착해 우리 세범이. 세범이 착해요. 아유 아유 착해. 밥 줄게. 좀 기다려. 세범이는 내가 옆으로 좀 멀어져야 먹지. 내가 가까이 있으면 와서 비비느라고 안 먹어요. 아, 착하다. 지금 저 외양간에 치즈 고양이 한 마리가 임신한 게 새끼 날라는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허여멀건이도 저쪽 컨테이너 있는데 임신해서 배가 부릅니다. 그 치즈 고양이 임신한 애는 어디서 온 거지? 지금 외양간에다 새끼 날라고 폼 잡는 것 같아. 외양간이 이제 고양이들 둥지 틀기에 좋거든요. 바깥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저쪽에 컴컴이도 있습니다.
됐어?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 너 이거 내가 밥그릇 꺼낼 때 손 핥히면 안 된다. 나 몇 번 당했어. 기다리는 거야? 줄게. 조금만 기다려. 집어넣을게. 아유, 우리 캄캄이. 아, 우리 컴컴이. 컴컴이는 아주 애교 만점이야. 그 좁은 데서도 각종 퍼포먼스를 다 해. 어이, 착하다, 우리 컴컴이. 오늘은 그런 거 보여줄 거야? 이야, 컴컴이 멋지다. 갈게. 갖다 줄게. 어우, 잘 먹네. 우리 컴컴이랑 더컴이. 착하다. 많이 먹어라. 내일 비 오고 모레부터 춥댄다. 많이 먹어야 돼. 어이, 착하다. 우리 컴컴이랑 더컴이 최고다. 어휴, 우리 수염이 잘 먹네? 냥냥냥냥 했어? 어이, 착하다. 우리 수염이 최고다. 많이 먹어라. 어휴, 착하다. 오늘 내가 조금 늦게 왔지? 아, 벌써 껌껌해지네. 큰일이다. 많이 먹어. 어이, 좋게. 우리 수염이 화이팅! 소심히 발라당하고 있습니다. 이 껌껌한 데서 날 보고. 아유, 우리 소심히 발라당했어. 코베기만 오면 좋은데, 코베기가 안 오니. 아유, 소심히 착하다. 저기 누구야 있나? 누구냐? 아, 저 녀석 저기구나. 빤이구나. 빤이야? 빤이가 와서 먹는구나. 빤이야? 빤이. 소심히. 이 껌껌한 데 보니까 내가 저기 밥을 차려줬는데 보름이나 안 온데 빠니가 와서 먹습니다. 아, 제가 혹시 껌안에 그 코베기 아닌가 혹시 한번 볼까? 코베기는 아닐 거야. 응? 보자. 그냥 코베가 아니냐? 이거 보면은 이거 먹으면은 코베기는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사료만 먹지. 그냥 빠니가 사료 없어.